안녕하세요. 뱃쌤이트의 뱃쌤 배현정입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 합격한 이지윤 양과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격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 합격한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세요. 네, 지은 양은 성악 전공으로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술대학원이 뭔가요? 저희 계명대학교에는 대학원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전공 살리는 일반 대학원이랑,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졸업한 예술대학원,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서는 실기도 하고 논문도 쓰잖아요. 근데 예술대학원에서는 연주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독창회도 두번 하고 조금 더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럼 지훈 양이 성악 전공으로 예술대학원까지 나오고 독창회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지훈 양은 연주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대학원을 준비했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일단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국내에서 제가 또 졸업을 하고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은 동요 레슨이고 아이들 가르쳐 왔던 일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학원 차린 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연주자로서의 그런 성취감이나 뿌듯함도 너무 좋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이 실력이 늘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저에게 뿌듯함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다양하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제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용감하게 교육대학원으로 한번 원서를 넣어봤었습니다. 제가 교육대학원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교육대학원을 검색을 하니까 바로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선생님 블로그였고, 선생님 블로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뱃샘을 미쳐라는 유튜브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 선생님께 바로 당장 연락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말 1초의 망설임 없이 학원 하면서 있었던 터라 저도 정신이 없는데 완전 띠용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시간 급하니, 그러면 뭐 오늘 저녁에 올수 있으니까, 당장 갈수 있다고. 그래서 마치고 바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나게 되었던 학생이었어요. 아, 정말 저 추진력 하나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건, 그렇게 제가 처음 통화를 하고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첫 만남에서 제가 지은 양에게 느껴졌던 건, 마치 우리가 한 10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화력이 정말 갑이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아이를 원래 알았나 싶을 정도로 친화력이라는데, 이 친화력은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힘으로 자신의 제자들과도 이렇게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대 입시를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사실은 제가 혼자 이제 독학을 하면서 많은 서치를 했었어요. 교육대학원 면접을 하려면 서양음악사도 달달 외워야 되고, 화성악도 해야 되고, 뭐 국악개론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무슨 교육 개정안 이런 것도 달달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은 완전 쪽집게. 정말 쏙쏙 집어서 요즘에는 이런 시기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집어주시면서 저는 정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면접을 준비한 그런 질문들을 정말 복습만 해도 됐을 정도로 제 선생님과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 많은 면접 연습을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대면 면접이었잖아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준비한 게 나와서 끝나고 선생님 제가 면접을 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잘렸어요. 맞아요. 입시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채점하고 나를 평가내린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훈 양은 그냥 독창이 하듯이 그날 아마 부산대학교 면접이 본인에게는 즐거운 독창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산대에서 실기도 있었죠. 다행히 실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껏 더더욱 신나게 불렀겠네요. 네, 다행히 실기가 이제 점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그룹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네. 하면서 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주시면 이제 저랑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답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답들이 나오면 그것도 막 받아 적어가지고 실제로 답하듯이 또 연습해보고 했던 그런 수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 목사도 하나 가르치면 너무 재밌게 듣고 그렇지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리고 선생님 네네 그리고 음악사를 진짜 무슨 드라마 한 편 보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기억에 정말 많이 남고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학원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학원에 저희 아이들에게 또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제가 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 양과 제가 면접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지훈 양의 학원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지훈 양은 수요 특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학생이라도 가서 아, 저 수업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특강이었어요. 어떤 특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획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래요? 전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진도를 떠나서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변함없이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음악은 진짜 나의 평생 친구로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심어주고 싶어서 피아노 치는 것 외적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악 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작사 작곡을 이제 직접 해볼 수도 있고 동료로 이제 논술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음악하고 다닐 때는 무슨 노래 이제 틀어줄 테니까 들으면서 음악 감상 몇 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장 어른이 된 지금의 저도 뭘 저거라는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뱃샘에 미쳐 그 유튜브에 보면 선생님께서 노래 하나를 가지고 그 음악가와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다 해주시잖아요. 이 곡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힌트를 얻고 아이들에게 제가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영화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을 음악 게임으로 만들어서 제목이 무슨 게임이었죠 그때? 아 그게 음징어 게임인데 그게 음악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공간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 학원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음악학원 특성이 이제 방마다 피아노가 하나씩 이제 들어가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탈출처럼 방마다 이제 음악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의 미션을 넣어두고 제한 시간 안에 그 미션을 다 풀어와라 하는 뭐 그런 활동적인 특강도 있고 네, 음악 뭐 감상도 있고 직접 이제 해보는 뭐 작사 작곡 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동요가 정말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동요 한 곡을 가지고 그런 가사를 개사를 해보면서 자기의 논술, 직접 글도 적어보는 음악학원에서 참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배우는 작곡가 이름 뭐라고? 리스! 그래, 이 노래 제목이 뭐지? 라카바릴라! 라카바릴라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지? 정소리, 정소리. 비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재밌어 할 거다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린 학생들은 수요일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훈 양이 선생님 오늘은 수요특강으로 우리 애들이랑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거 어떻게 머리에서 나오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선생님 유튜브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저도 제가 하면서 잘 모르는데. 정말 맞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어제 특강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어제는 저희가 드뷔시 음악 감상을 했어요. 드뷔시가 자기 딸 슈슈한테 이런 이런 곡들을 만들었대 얘들아 하면서, 근데 드뷔시가 처음에는 바람둥이였는데 딸이 생겨서 딸바보가 됐대, 뭐 이런 선생님이 정말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좀 더 아이들 입장에 맞춰서, 야 누가 너랑 사귀고 있는데 또 너라도 사귄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흥미를 이끌면서, 아 그러면 이 노래는 드뷔시가 자기 딸 슈슈한테 이렇게 여섯 곡을 만들었는데 우린 그 중에 몇 번째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볼 거야. 선생님 설명하신 그대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가끔씩 제 유튜브에 댓글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참고로, 아 이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지훈이 형. 맞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저의 댓글도 있을 거예요. 저 넘치는 에너지와 넘치는 아이디어, 그리고 본인이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 마음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해져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많이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아, 나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이러이러한 게임 해줘서 너무 재밌었어, 이거 분명히 기억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딱 그런 거 바라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큰 역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지 그냥 얘들아 이렇게 지훈 양이 지금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같죠? 자료 준비 장난 아닌 선생님이. 자기가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아이들한테 뭘 할지 자료를, 저거 만드느라 일주일 다 걸리겠는데. 야근이라고 하죠, 회사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선생님의 열정이거든요. 학생들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음악이란 거 굉장히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기 곁에 음악을 두게 되고, 지훈 양의 꿈이었던 음악을 평생 친구로 두게 되는 거, 그 작업을 본인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지훈 양의 학원에 오는 모든 아이들은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 양이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랑 지훈 양이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고. 철없는 주인은 그게 너무 귀엽다고 또 놀랐어요. 아이, 남의 조건 수 있다.